자, 오늘 또 사연이 도착해 있어서 네. 제가 또 사연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제목이 꽃처럼 피고 지는 이라는 사연의 감동 사연입니다. 대학생이 되어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. 카페 대표 메뉴가 쌍화차인 터라 어르신들도 종종 찾아오곤 했습니다.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트렌치코트를, 할머니는 하늘하늘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노부부였습니다. 아, 상상만 해도 근사하네요.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잡고 카페를 방문해 쌍화차를 마시곤 했습니다. 서로를 누구시 하고 부르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. 카페가 입소문을 타면서 바빠진 나는 그 노부부를 잊고 지냈습니다. 유난히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날이었고 출입문 종소리가 나면서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. 늘 함께한 할머니가 옆에 계시지 않아 여쭤보니까 할아버지는 빙그레 우선 웃으시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. 어떡해. 할아버지는 제가 정성스레 끓인 쌍화차와 하늘을 번갈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. 참 그날도 이렇게 날이 좋았어요. 읍내에 나갈 일이 있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아카시아 꽃이 바람에 흐드러지게 날리더라고요. 그 정류장에 할머니 서 있었죠. 꽃과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. 그날 그 아름다운 꽃 중 하나가 저한테 떨어진 거였어요. 그리고 60년을 함께 했죠. 할아버지 표정에서 여러 감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. 슬픔, 그리움, 또 아련함. 그 입 예쁜 꽃이 시간이 흘러 날아가 버렸습니다.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,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. 혼자 남은 할아버지의 서글픈 미소에서 아직까지도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아우,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유, 아름답다. 그렇죠. 할아버지가 그러게요. 할머니를 6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셨는데 보내셨어요. 그러니까요. 하느님 앞으로 하나님, 네. 하늘을 보내셨는데 아, 못 잊어서, 그리움에 못 잊어서 이렇게. 예. 또 왜 눈물이 글썽거리려고 그래요, 또? 아니,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게 사셨던 부부셨을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마음의 상심이 엄청 컸을 텐데 이제 다시 쌍화차 드시러 오신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고 오신 거잖아요. 예. 그래도 쌍화차 볼 때마다 예. 쌍화차의 그 아내분 얼굴이 뜰 것 같아요. 생각날 그러니까요.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우, 행복해 보이면서도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그리움 그런, 네,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뭐, 모두가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꿈이 아니겠어요, 그렇죠? 그럼요, 네. 그럼요, 맞습니다.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. 아웅다웅 해봐야 뭐하냐, 어?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가는 게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을 진짜 실천하고 사신 부부 같아요. 너무 네. 아름다운 부부입니다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네. 우리도 저렇게 늙자고요. 그래, 그래요.